그럼 집을 팔아야 하는지, 오히려 이런 때 집을 사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시장은 속절없이 가라앉는 가운데 기준금리마저 오르는 상황에서 집값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소비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알아봅니다. 최지수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지금 거래 절벽, 신저가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집값 얼마나 또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네, 현재 전국적으로 또 서울은 강북은 물론 강남까지 전방위로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시죠.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더 조정이 돼야죠. 제가 볼 때는 중간도 안 왔어요. 많이 올라 너무 오버슈팅이 된 지역들은 그렇게 좀 크게 나타나고. 또 언제까지 집값이 하락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더 약세가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우세합니다. 그럼 지금 무주택자여서 집을 사야 하는 건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가격이 빠졌으니까 이참에 한번 이사를 해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무주택자이고 또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으면서 집을 구하려는 분들,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갑 중에 갑입니다. 그러나 얼마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하는 무주택자라면 급하더라도 금리가 좀 진정될 때까지 관망하라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네. 내년 하반기 정도의 저가 매수를 좀 시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시도하거나 공급 확대라든가 시장의 활성화나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또 만약 이사를 위해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일단 자기 집부터 팔고 천천히 집을 매수하는 선매도 후 매수 전략을 쓸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영끌 하신 분들도 작년, 재작년 참 많았는데 집값이 다시 오를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텨야 할지 아니면 지금 급하게 내놔서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움직이는 게 나을까요? 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매도 여부 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집값은 당분간은 반등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네. 정부 역시 집값이 좀 더 하락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인위적인 부양책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